자 이제 영상 편집 마쳤고요. 아 여기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와이즐리 그 면도기를 쓰고 있는데 이게 자꾸 면도기가 살점을 뜯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바꿀 거예요. 다시 질레트로 메디폼 붙여놓은 거입니다. 시간 한 4시 정도 됐고 영상 편집 끝난 거 올려놨고요. 이제 이거 빨래 좀 살짝 쿵 치운 다음에 커튼으로 여기 치고 이제 매트릭스 보도록 할게요. 짠. 거의 저녁인 것처럼 이제 됐고 제가 매트릭스 옛날에 본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좀 나이 먹고 보면 어떤가. 그래서 홈트레이닝을 진행할 거고 어제 가슴 운동을 빡세게 했어요. 가슴 지금 미는 동작이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. 막 문 열 때도 가슴 아프고 막 그런데 오늘은 그래서 당기기 운동을 할 거고 당기기 운동하기 전에 먼저 사이클로 한 20분 정도 땀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턱걸이 한 5세트에서 6세트 진행하고 그리고 덤벨 데드리프트 한 4세트 가볍게 진행한 다음에 그 원암 덤벨로 진행을 할게요. 아직 살이 좀 많이 찌긴 했지만 그래도 어제 가슴 운동한 거랑 오늘 등 한 것 때문에 조금 그래도 펌핑은 좀 된 것 같아. 아무튼 씻읍시다. 씻고 왔습니다. 작업을 시작해볼까요? 아 요즘 노을 노래 이거 뭐냐 너는 어땠을까 이거 진짜 좋네. 계속 듣고 있어. 제 군복이 많이 작아졌어요. 전투복이 이거 오직 통밀 하나 되었고요. 아침에 먹고 가기 편해가지고 이거 하나에다가 이거를 이거 바르면 맛이 없을 수가 없죠. 저 준비 다 해야 돼가지고 네, 다녀오겠습니다. 이따가 갔다 와서 빠용. 와 오늘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어요. 죽을 뻔했어. 뭐 특별하게 하는 건 없는데 계속 벌벌 떨면서 기다리다 보니까 약간 몸살 기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
욕조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좀 몸 좀 녹이고 마무리 할게요. 이따가는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거든요. 그거 갔다가 오면은 오늘 하고 끝날 것 같아요. 오늘 운동은 쉴게요. 몸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. 아 이게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반신욕을 해주는 게 좋아요. 풀린 느낌이 드는데 감자튀김이 먹고 싶어가지고 감자튀김을 네 에어프라이기 하려고 그랬는데 에어프라이기에 그 종이 호일이 지금 다 떨어져서 사러 나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기름 부어서 지금 튀기려고 하고 있는데 엄마가 이거 보면 혼날 것 같은데. 케찹이 없네. 생각했던 맛이 아니죠. 양심이 있어서 닭가슴살 양심스.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. 제가 항상 마시는 홍삼. 일곱 여덟 너무 가볍. 요즘 오늘 왜 말이 없어요? 안돼 안돼. 왜? 경비의 소중한 팔로워 수가 줄까봐. 아니야. 그러면서 하나도 안 할거잖아. 자 이상한 소리 내지 마시고. 네. 라스트. 나이스. 나이스. 지금 막 깝치고 내가 못 될 거 알면서. 실시간 오. 다시 스마일 경대 등장. 나이스. 셋 넷 짜스. 넷 일곱 위에서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. 이렇게 스트레스 체인. 아 운동 자극이지. 이것도 마치 100kg처럼 현실. 아. 기상경대 일어나자. 아침이다. 아 힘들어. 아, 저의 몇 가지 낙죽의 낙 히노에락. 저의 몇 가지 락 중에 하나인 이제 밥 먹으면서 미드 보는 거. 오늘 반찬은 감자탕 밥. 이 감자탕 고기는 할머니 이번에 구순잔치 갔다 왔잖아요. 그때 이제 마을 그때 돼지를 잡았대요. 저는 못 봤는데 부위별로 다 이렇게 사사사사 해서 분류해놓은 등뼈를 제가 또 등뼈를 좋아하니까 이모가 또 따로 빼놔가지고 한 무더기를 줬는데 와 확실히 이제 도살한지 3일 된 거예요. 이제 이틀 반 정도 됐는데 연하네요 확실히. 막 냉동으로 해서 이렇게 유통 과정을 거쳐서 온 고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저는 보통 넷플릭스로 보고요. 넷플릭스가 뭐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. 이렇게 보면은 드라마가 그냥 무한 끝도 없이 계속 나오고 특히 달콤 세일즈맨 칸타로의 달콤한 비밀 이거를 정말 좋아했었는데 이게 벌써 다 봐가지고 지금은 빌리언스 2편의 시즌2를 보고 있습니다. I don't know what I'd be selling. Saving the cars. The people are having problems with it. You compromise with something. This isn't about me. You just made a choice to stop living on the edge, is all. She saw through that accident. I hope that you just said.
끝. You're one of us now.